예,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네. 오늘은 그 갈치가 왜 비싼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통영항에 갈치 낚시 전용 선사 배를 타고 갈치 낚시를 다녀오겠습니다. 지금 점심 먹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지금 2시에 출항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대장 쿨러하고 낚싯대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낚시 도구들 준비해서 2시에 출발을 합니다. 상당히 먼 거리를 가는데 3시간 반을 가야 된다는데 지금 통영에서 2시간 정도 나왔는데 좌사리도 가보니까 여기에서 또 1시간 반을 더 가야 됩니다. 근데 여기 경치가 너무 멋집니다. 좌사리도는 무인도이기 때문에 사람도 없고 이렇게 파란 바다를 보면 정말 안구 정화와 힐링이 되는 그런 멋진 섬입니다. 남해안의 진짜 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저녁을 간단하게 소고기국밥 한 그릇 먹고 이제 낚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. 이제 지부등 켜고 하는데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파도도 없고 바람도 없고 해가지고 멀미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. 야, 정말 편안한데. 낚시할 때, 선상 낚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멀미를 하면은, 18만 원 선비 주고 여기서 잠만 자고 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. 제 옆자리에 71세 나이를 드신 어르신인데, 아, 새벽까지, 끝까지 낚시를 잘하십니다. 아, 원샷으로 막, 10단 채비를 날리고 있습니다. 야, 참, 저 어르신 체력이 대단하시죠? 야,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밤샘 낚시를 할수 있을까? 참, 야, 대단합니다. 저도 이제, 사지 두 마리를 올려가지고, 지금 이제 쿨러에 집어넣으려고 한번 들어보니까 상당히 묵직하더라고요. 한 1kg는 좀 넘어 보입니다. 그럼 한 마리에 500g은 넘겠죠? 쿨러 이렇게 이제 깔치가 많이 좀 채워졌습니다. 지금 밑에는 아직 얼음이 있거든요. 오, 깔치가 저를 물었네요. 오, 야야야야야, 아이고. 깔치 이빨이 날카로워서 조심해야 됩니다. 깔치 이빨은 면도칼입니다, 면도칼. 아, 어느 정도 뭐 채웠으니까 이제 좀 뿌듯하네요. 물론 새벽 4시까지 해야 됩니다.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잠안 자고 순수하게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낚시를 합니다. 지금 옆에 어르신이 채비를 걷어올리고 있습니다. 이제 깔치가 걸려 있겠죠. 한 마리 올리네요. 이날은 뭐 사지급도 많이 나왔는데 삼지 뭐 풀치도 많고요. 여기 깔치가 섞여 있습니다. 큰 것만 있으면 좋은데 사이즈가 다양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은 한 마리라도 큰거 잡는 게 유리한 거고. 저기 만세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삼치, 고등어 막 깔치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. 막 삼치, 고등어 막 온갖 잡어들이 다 걸려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깔치만 잡으러 왔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. 그다음에 만세기가 물면은 줄이 막다 엉켜 버립니다. 힘이 세 가지고 옆에 옆줄 다 엉망이 돼가지고 낚시가 상당히 힘듭니다. 그래서 이 깔치 낚시는 뭐 밤샘으로 9시간, 10시간 하지만은 돌아오는 뱃길에서는 잠시 한 2시간, 3시간 정도 잘 수가 있습니다. 선실에서. 근데 지금 이제 낚시를 마치고 새벽입니다. 이제 동이 훤하게 들어오네요. 이때까지 딱 들어오는 길에 2시간 잤습니다. 그래서 깔치가 비싼 이유가 이렇게 힘들게 잡으니까 비싸지 않을 수가 없어요. 동남아 인력들 고용해도 요새 인건비가 다 올라가지고 깔치가 인건비 때문에 뭐 우리나라 지금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제 쿨러 중앙인데 한 사지급이 한 20마리 되고 삼지급이 한 40마리, 30마리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 미끼로 써서 버렸습니다. 왜냐면 또 이지반 이런 거는 먹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. 너무 작아서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지 한 마리의 경매가가 뭐한 마리당 뭐
10,000원 정도 합니다. 20마리 잡았으니까 저는 오늘 뭐 본전은 뽑았는데, 그래도 깔치는 비쌉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렇게 집에 오면은 또 낚싯대 씻어줘야 됩니다. 왜냐하면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소금물이 묻으면 낚싯대가 부식이 됩니다.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. 아무리 스테인리스라도 부식이 됩니다. 그래서 낚시가 또 오면 바로 낚싯대 씻어주고, 가방도 씻어주고, 릴도 씻어줘야 됩니다. 상당히, 예, 갔다 왔다고 끝이 아닙니다. 예,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놨습니다. 그 다음에 갈치도 일일이 손질을 해가지고 가위로 자르고 지금 소금물을 넣어가지고 소금물간을 해놨습니다. 요게 한 4-5시간 지나면 다시 또 건져가지고 이제 냉장고에 냉동을 해야죠. 예, 지금 손질한 거는 한뭐 절반 정도에 한 15kg 정도 되겠네요.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합니다.